전기요금 중에서 대칭이동 파트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y는 fx가 있는데 얘를 어떻게 표현할까? x축에 대칭시키면 y부를 반대로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으세요. 이건 까먹었죠. 그래프 생각해볼게. fx가 2차함수를 예를 들어볼까? 이렇게 생겼는데 얘를 x축에 대칭을 시키면 얘가 이런 그림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요런 함수가 되었어요. 얘는 fx고 x축으로 대칭을 시킨 이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지 궁금한 거죠. 그럼 f랑 궁금한 거를 차이를 비교해 보니까 x는 얘를 대칭을 시켜서 1로 갔고 이 점은 대칭시켜서 1로 갔으니까 왠지 얘들은 x는 변하지 않은 것 같아. x로 대칭을 시켰더니 x는 안 변했죠. 뭐만 바뀌었냐니까 y 부호만 반대가 된 거죠. 여기까지는 이해되겠습니다. 그럼 이 점의 좌표가 3,2면 이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이 점은 어디를 지나겠다? 3,-2를 지나겠다. 그러면 옛날 함수에서 y 대신에 부호만 바꿔 적어주면 얘가 x축에 대칭일 거예요. 그래서 얘가 fx를 x축으로 대칭한 식은 이렇게 돼. 근데 우리 마이너스 y 적는 거 익숙지 않으니까 한 번 더 마이너스를 넘겨서 적으면 y는 마이너스의 fx다. 여기까지는 이해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1번. 자, 이번에는 y는 fx를 y축으로 대칭이동을 시키면 y는 f에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겠다 이런 소리. 왜 그런가 한번 그림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에 fx가 이렇게 그래프가 있었는데 얘를 y축으로 대칭을 시키면 그래프가 이런 느낌으로 생기겠죠. 아무 점을 잡아서 생각해보자. 이 점의 좌표가 3,2인데 얘도 대칭을 시키고 이 점도 대칭을 시키고 다 대칭시켰는데 얘 비교하니까 대칭을 대칭시켰더니 x 부호는 반대로 되고 y는 그대로잖아. 이 그래프가 fx거든. 이 점선 그래프가 궁금한 우리 모르겠다인 거. 모르겠다 너는 옛날 fx랑 무슨 관계가 있니 보니까 x 부호만 반대로 들어간 거지. 그래서 y는 fx에다가 x 부호만 반대로 적어주면 그게 우리가 알고자 하는 새로운 점선, 저기 대칭이 된 함수다라는 거. 여기까지는 이해되겠습니까? y축 대칭이면 x 부호 반대로, x축 대칭이면 y 부호를 반대로. 대신에 이 y 반대는 전체 함수 바깥에다가 마이너스로 여기서 이렇게 넘겨서 적을 거고.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그러면 y축으로 대칭을 했는데 y축으로 대칭을 한 f-x랑 대칭하기 전에 있는 원래 함수랑 이 둘이가 같으면 얘는 어떤 그림, 어떤 그래프면 얘가 가능할까? 아예 자기 자신이 y축에 대해서 대칭인 이런 형태 그래프였다면 대칭을 이 점을 대칭시키니까 1로 가고 이 점을 대칭시키니까 1로 가고 이 점 대칭시키니까 1로 가고 이 점 대칭시키니까 1로 가고 티가 안 나죠. 대칭을 했는데도 원래 함수랑 똑같네. 얘는 그러면 뭐 어떤 의미냐 그러면 fx가 원래 자기 혼자 y축 대칭 형태라면 얘는 바꿔도 티가 안 나겠죠. fx가 원래 y축의 대칭 형태를 우리가 한글로 뭐라고 표현할 거냐 그러면 얘를 우리가 우함수라고 보통 표현해요. 들어오는 거죠? 네. 우함수의 수식적 표현이 얘가 돼. 우함수는 이렇게 생겼고 자기 자신 혼자 y축에 대해서 대칭 형태. 여기까지는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우함수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y는
3x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5가 있는데, 얘를 y축에 대칭시키겠다라는 말은 x 대신에 뭐를 집어넣자? 마이너스를 집어넣자. y는 3의 마이너스 x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4의 마이너스 x에 더하기 5. 가로 풀어서 정리를 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칭된 함수식을 찾을 수 있겠죠. 여기까지는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x축 대칭하고 y축으로 대칭을 동시에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이 점이 있는데 x축으로 대칭한 다음에 y축으로 대칭하면 이 점은 어디에 대해서 대칭한 거랑 같아? 원점 대칭이죠. 그럼 fx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 방금 했던 거두번 하면 되겠네. x축 대칭하고 y축 대칭하면 되죠. x축 대칭하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 넣으세요인 거고, y축으로 대칭하는 거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 넣으세요. 요 마이너스 보기 싫은 게 여기로 넘겨서 다시 적어보면 y는 마이너스 f에 마이너스 x가 됩니다. 얘는 연습을 한번 먼저 해보고 갑시다. 자, y는 x제곱에 3x제곱에 더하기 4x에 마이너스 5가 있는데, 얘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 어떻게 하자? y 대신에 마이너스 y, x 대신에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를 부웅 넘겨서 적으면 y는 마이너스에다가 요 위에 적은 식을 그대로 적어주면 돼요. 여기까지는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원점 대칭은 y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적고 함수 앞에다가 전체에다가 마이너스를 달아주면 걘 원점 대칭인 거죠. 그러면 원점으로 대칭을 했는데 마이너스 f에 마이너스 x라고 fx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을 했는데 또 원래 함수랑 변화가 없대. 얘는 어떻게 생겼어? 얘는 원래 원점에 대해서 자기 혼자 대칭의 형태를 띠는 이런 형태라면 이 점을 대칭을 시켜서 여기로 왔고, 이 점을 대칭을 시켜서 여기로 왔고, 요 점은 대칭시켜서 일로 가고, 요 점은 대칭시켜서 일로 가고, 티가 안 나죠. 원래 원점에 대해서 대칭한 거랑 원래 함수랑 둘이가 같다면 얘는 자기 자신이 원점에 대해서 스스로 대칭 형태인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fx가 원래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형태다. 얘를 한글로 뭐라고 표현한다? 기함수. 약속이니까. 이런 함수를 우리는 기함수라고 표현을 하죠. 기함수의 수식적 표현은 얘입니다. 시험 문제에서 기함수란 용어를 쓰진 않죠. 요렇게 주어지면, 아, 얘는 기함수 말이구나. 자기 자신 혼자 원점에 대해서 대칭함수. 그러면 다항식에서 기함수, 우함수 비교를 한번 해보면, 우함수는 fx는 x의 4승 더하기 2x의 제곱 더하기 3 생각해보면, x4승은 자기 혼자 좌우대칭이죠. 얘도 좌우대칭이지. 상수함수도 좌우대칭이죠. 그럼 좌우대칭인 거 y축 기준입니다. 좌우대칭, 좌우대칭, 좌우대칭 세 개를 더하면 얘도 좌우대칭이에요. 그래서 다항함수에서는 짝수승 또는 상수항, 얘는 x의 0승이니까 결론적으로 짝수승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얘는 우함수가 돼요. 그 다음에 기함수는 2x의 5승, 3x의 3승, 그 다음에 4의 x. 얘가 x 5승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기함수죠. 원점 대칭. 얘도 홀수승 기함수고, 얘도 홀수 차수니까 기함수고. 그럼 기함수 세 개를 더해도 얘는 기함수. 그러면 홀수 차수로만 이루어지면 전체는 기함수. 짝수 차수로만 이루어지면 전체는 우함수. 홀짝 섞여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얘가 대칭에 대해서
기본적인 형태. 하나만 더 해봅시다. 자, 역함수 할 때 했던 거, y는 x에 대해서 대칭하게 되면 얘는 xy 자리를 바꾸죠. x는 fy. fx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면 여기가 2,3이다. 현재 함수는 2,3을 지나고 있는데 얘를 y는 x에 대칭을 시키니까 함수가 그림으로 볼 때는 이런 정도 지날 것 같아. 2,3을 지나는 함수는 어디를 지나겠다? 3,2를 지나. x,y를 지나는 함수는 어디를 지나겠다? y,x를 지나. 그래서 x,y를 여기에다가 대입하면 성립할 텐데, 이 새로운 그래프 너는 무슨 관계가 있니? x,y를 대입해서 성립하는 그 y는 fx의 관계식에서 yx가 뒤집어진 형태로 존재하는 그런 그래프 위를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x는 함수 도형이동에 대해서는 요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야기하는 기함수는 홀수 차수 생각을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뭐 y는 x 이런 거라든가 y는 x의 3승 이런 것 떠올리면 되고, 우함수는 짝수 차수로만 이루어져 있는 건데, 상수항은 계산이 조금 눈에 잘 안 드러나니까 x의 제곱 이런 것 정도 생각해주고, 그럼 기함수 예시를 들 때는 x3승, 우함수 예시를 들 때는 x제곱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봅시다. 기함수 더하기 기함수는 홀수 차수 더하기 홀수 차수니까 얘는 기함수예요. 그 다음에 우함수 더하기 우함수는 짝수 차수 더하기 짝수 차수니까 얘는 우함수고, 그 다음에 기함수 더하기 우함수는 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랑 원점에 대해 y축에 대해서 서로 대칭인 함수랑 둘을 더하면 얘는 위쪽에 어딘가 존재하고 얘는 요대 존재하는 형태가 되겠죠. 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기함수 곱하기 기함수는 x3승 곱하기 x3승 곱하면 x6승 짝수 차수 되죠. 그럼 얘는 우함수가 된다. 차수로 이렇게 기억을 하자는 소리예요. 기함수 곱하기 우함수는 홀수 차수랑 짝수 차수 곱하니까 홀수 차수 남죠. 기함수가 되고, 그 다음에 우함수 곱하기 우함수는 얘는 우함수가 되고, 이렇게도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러면 도형 이동 우함수 기함수 이야기를 했는데, 주기함수 한번 봅시다. 주기함수. 자, y는 fx가 있는데 f의 x 더하기 p, 이런 거를 만족하는 양수 p가 존재할 때 얘를 우리는 주기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fx가 원래 있는데요, fx를 p만큼 여기서는 플러스니까 왼쪽으로 평행이동을 해야 되겠네. 왼쪽으로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원래 fx랑 똑같이 생겼을 때 얘는 기함수가 되겠다. 예를 들면 뭐 sin x 같은 경우, sin x 그래프는 2파이가 주기일 텐데, 2파이 주기에서 다시 그래프가 이런 형태로 나가겠죠. 이 전부 다 fx예요. 전부 다 fx인데 fx를 p만큼, 지금 현재 그림에서 sin이니까 얘는 2파이, 2파이만큼 왼쪽으로 땡기면, 얘를 왼쪽으로 땡기면 2점 오고, 얘를 왼쪽으로 땡기면 2점으로 오고, 얘를 왼쪽으로 땡기면 2점 오고, 얘를 왼쪽으로 땡기면 여기 오고, 얘를 왼쪽으로 땡기면 여기 오고, 그러니까 똑같이 쫙 옮겨져 가지고 티가 안 나는 거죠. 똑같이. 그래서 P만큼 평행이동 했더니 똑같아요. 그럼 얘는 P만큼, 현재 주기가 얘 P니까 P만큼 반복되는 그래프일 때 우리는 얘를 주기함수로 말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겠죠? 연속에서도 봤던 거고, 주기함수에서 반드시 기억할 거, FP는 어떻게 구할까? FP는, F의 P는
얘가 항상 성립하는 식이라 그러면 여기에서 f의 p를 알기 위해서는 x에다가 뭐를 대입한 거는 거죠? 0을 대입해 줄 거예요. 그래서 fp는 f0하고 항상 같아요. 주기를 대입한 함수 값은 f0라는 뜻입니다. 왜? 여기에다가 x에 0을 대입한 값일 테니까. 이해되겠죠? 그래서 요거 기억을 해주고, 그 다음에 대칭 이동은 보았는데 대칭 함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가장 일반적인 예시로 f의 1 더하기 x랑 f의 1 마이너스 x랑 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얘가 1입니다. 1을 기준으로 x만큼 오른쪽으로 간 1 더하기 x랑 1에서 x만큼 왼쪽으로 간 1 마이너스 x랑을 대입을 했을 때 함수값이 같대. 그럼 얘가 만약에 여기를 지나면 얘는 똑같은 여기를 지나야 된다는 소리겠죠. x를 조금 변형을 해볼까? x에서 조금 더 갑시다. 요만큼 더 가면 요만큼 더 간 여기랑 둘이가 같아야 되겠지. 여기에 함수값이 여기를 지난다 그러면 1-x 왼쪽으로 1에서 더 간 여기도 똑같아야 돼. 함수값이 같아야 되겠죠. 그러면 얘를 1 대입하면 둘은 같을 거고, 그래서 얘를 연결해 보니까 얘는 어떤 느낌입니까? 뭐라고? 얘는 그림상 1에 대해서 좌우 대칭 형태 아닌가? 1에서 x만큼 갔을 때 여기 1 더하기 x만큼 갔을 때 함수값이랑 1에서 x만큼 왼쪽으로 간 값을 대입한 함수값이 같아요. x가 만약에 여기다 1 더하기 x, 여기가 1 더하기 x일 때 함수값이 여기 있다면 1에서부터 그 x만큼 왼쪽으로 간 1 마이너스 x에서의 함수값이랑 얘랑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면, 얘가 만약 이런 형태로 생겼다면 여기도 똑같이 함수값이 1에 생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x는 1에 대해서 이 함수 자체가 서로 대칭 형태로 생겼구나. 그래서 얘는 이거를 보면 아 얘는 뭐다? x는 1에 대해서 대칭이구나. 이해되겠습니까? 진짜? 주기 함수는요, 여기 있는 식과 여기 있는 식에 대해서 x가 같은 보호를 가죠. 같은 방향으로 갑니다. 같은 보호, 같은 방향. 그래서 x 더하기 p, xp, 그래서 평행이동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죠. 주기만큼 평행이동하게 되면 포개져요. 대칭함수는 여기 x 부호가 반대입니다. 연습 한번 더 해볼게요. f의 a-x랑 f의 a 더하기 x랑 얘를 보면 얘는 x는 a에 대해서 자기 혼자 대칭의 형태이어야지만 이 식이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프에서 얘가 a인데 a에서 1만큼 더 간 a 더하기 1 a 빼기 1이랑 a 빼기 1이랑 a 더하기 1이랑 f에다가 대입하면 함수값이 같대요. 요 둘은 같대요. 그 다음에 a 더하기 2랑 여기에 x에 2 더해반 a-2랑 함수값이 같대요. 그럼 여기 지나면 얘도 여기를 지나는 거죠. 여기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면 여기도 이렇게 생겨야지만 x는 a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가장 기본이요. 요렇게 생긴 거는 x는 1의 대칭 형태이고 요렇게 생긴 거는 x는 a에서 대칭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둘로서 아까 앞에서 봤었던 거 A 자리에 0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 A가 0이 되면 F의 마이너스 X는 FX죠. 우함수. 우함수. 얘는 우함수. 우함수가 어디에 대해서 대칭이었죠? Y축. Y축의 대칭이죠. Y축을 식으로 표현하면 얘는 X는 0인 거잖아요. y축이 식이 x는 0이죠. 그러면 x는 a의 대칭인데 a가 0이니까 x0이 대칭이다도 맞는 말이죠. 맞죠? 그래서 우함수도 여기에 대해서 대칭의 그 한 특수한 예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대칭이 눈에 잘 보이는 형태는 봤고요. 눈에 잘 안 보이는 형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F에 뭐 해볼까? 1, 1 더하기 X랑 F에 5 마이너스 X랑 얘는 어디에 대해서 대칭이지? 아니죠. 여기가 1이고 얘가 5가 돼. 1에서 X만큼 더 간, 1에서 X만큼 더 간 함수 값이랑 5에서 X만큼 왼쪽으로 간 5-X의 함수 값이랑 같대. X에다가 0 집어넣으면 1에서 함수 값이랑 5에서 함수 값 같단 소리. X만큼 더 갔을 때 함수 값 같대. 그럼 X가 조금 더 가서 X가 여기까지 가게 되면 얘도 여기까지, 5-X는 여기까지 오겠죠. 이 둘은 함수 값이 같대. 그럼 얘는 생긴 게 어떻게 생겼을까? 어디에 대해서 대칭일까? 아니라니까. Y축은 여기 있는데 왜 Y축이야? X축? 눈으로 볼 때는 어디 대칭일까? 1에서부터 오른쪽으로 X만큼 가는 1 더하기 X를 대입한 함수값이랑 5에서 X만큼 왼쪽으로 가는 5-X의 함수값이 같대. 중간에 얘들은 어디서 만날까? 얘랑 얘의 중점이 3에서 만나겠죠. 그럼 3이 될 때까지는 얘가 만약 그래프가 이렇게 꼬부라졌다면 얘는 똑같이 생겨야 되잖아. 맞죠? 그래서 3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해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랑 얘가 얘를 돕기 위해서 F의 large A랑 F의 large B랑 둘이가 같은데 X 부호가 반대라서 얘가 어딘가에서 대칭인 것 같다 그러면 얘에 대해서 중점 잡아보면 얘는 중점 1 더하기 X랑 5-X랑 2 하니까 얘 3 나오죠. 중점에 대해서 대칭인데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한 번 더 F의 X랑 F의 6-X랑 얘는 어디에 대해서 대칭인가? X3에 대해서 대칭이죠. 그래프로 얘를 다시 한번 해보면 0이랑 6이 있는데 0에서부터 X만큼 갔을 때 함수의 값이 여기 X 6에서 왼쪽으로 X만큼 왔을 때 6-X랑 이거를 함수 F에다가 대입한 함수값 두 개가 어떻다? 같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함수값 같고 여기도 함수값 같고 여기서 조금 더 갔을 때 여기서 조금 더 갔을 때 함수값이 둘이가 또 같대. 그래서 얘가 그래프를 연결해 보니까 요래 요래 생기고 해서 얘는 중간에서 0과 6의 중간인 3에 대해서 그래프가 대칭의 형태를 띠고 있겠네. 그래서 지금 설명한 거는 대칭함수. 대칭함수 특징은 뭐다? X의 부호가 반대 부호를 가지고 주기함수는 X 부호가 같은 부호라고 기억을 해주세요. 여기까지는 이해되겠습니까?